네, 그래서 회장님 내년에는 좀 더 큰 장소를 저희가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클래식 뮤직부터 미디움 클래스 선수를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소원을 한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소원을 오늘 쓰겠습니다. 위험한 걸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네, 네, 도와주세요. 잘 안 멈춰지니까. 여러분 다시 한번 주셔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 같이 팔 걸고 모습 올라가고 사진 찍을까요? 네, 정면 보고 팔 걸고 실패하지 마시고 네, 모습 올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이승철 프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수 여러분들만 그냥 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합 계획은 일단 미국 프로 대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나가고 지금 현재 몬스터진 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합 날짜는 3주 남았네요. 지금 현재 체중은 한 15, 16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다이어트가 거의 다 된 상태라서 한 3kg 정도 더 빼고 나갈 것 같습니다. 따로 제 측정해서 먹진 않아요. 무게를 달아서 먹진 않고 보통 단백질은 한 끼에 닭가슴살로 따지면 250g 이상 먹고 밥으로 따지자면 한 공기 반? 한 끼에 1km 앞에 시속 네, 그렇게 이제 보충제 외에 다섯 끼를 먹고 있습니다. 100km 구간입니다. 이곳에 처음 갔을 때가
65kg에서 70kg 사이에요. 예. 그 체중에서 시작을 했죠. 시합을 이제 처음 참가한 건 20살 때부터니까 그걸로 따지자면 지금 23년째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.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운동, 영양, 휴식이 가장 중요하죠. 네. 다들 뭐 기본적인 거 잘하라고 하잖아요. 네. 꾸준히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만큼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줘야 되고 휴식을 잘 취해서 회복도 잘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. 시즌에 먹는 보충제는 뭐 글루타민, BCA, 웨이프로틴. 네, 부스터는 뭐 지금 따로 먹는 건 없는데 그냥 카페인 따로 먹고 있습니다. 일단 내 기본적인 생각은 운동이 항상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항상 먹습니다. 뭐 마지막에 이제 수분 조절할 때 끊을 수는 있겠죠. 뭐 영양제는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따로 한번 영양제, 제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보충제는 뭐 얘기했듯이 뭐 BCA 글루타민, 웨이, 뭐 게이너 뭐 그 정도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 뭐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갈 거예요. 그냥 뭐 올림피아에 참가하든 안 하든 옥시즌짐에 꼭 갈 겁니다. 네. 가서 여러 가지 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배울 생각입니다. 뭐 짧게 갔다 와서 뭐 배울 수가 없겠죠. 당연히 가면은 몇 개월 있다 와야겠죠. 내년 시합 계획은 아직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네, 코로나가 끝나야 외국도 뭐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죠.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